정말 너무 듣기 좋은 소리잖아요. 네. 식탁에 딱 얹어가지고 같이 드실 수 있는 그런 식기가 있다면 네. 그런 가정이 있다면 지금처럼 눈이 번쩍 뜰 데가 없을 것 같은데 저희 벤소니 준비했어요. 멀티쿠커. 네. 고객님 오늘 가격은 정말 진짜 어떻게 표현해야 돼요? 뭐 이렇게 표현해도 되네. 가격 너무 좋고요. 요즘에 많이 좀 올랐으니까 여러 가지 네. 물가라든지. 근데 오늘 함께 해보시면 아 요겁니다. 49,900원. 이게 웬 말입니까? 아니 이게 여러분 네. 사실 그냥 냄비가 아니잖아요. 멀티쿠커예요. 네. 근데 심지어 용량부터 시작해가지고 찜기까지 뭐 하나가 빠지는 게 없어요. 맞아요. 맞아요. 자 본체 가져가실 수 있고요. 네. 그리고 찜기 네. 말씀드렸죠. 뭐 계란이 거의 한 판 정도 들어가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뚜껑 네. 요거 자랑할 거 많고요. 자 이렇게 해서 같이 쓰실 수도 있고 네. 따로따로 쓰실 수도 있는데 맞아요. 컬러는 요 화이트인지 요렇게. 지금 민트인지. 보시면 민트인지 요렇게도 네. 쓰셔도 되고요. 그다음에 찜기를 얹어서 여러 가지 찜기 하시면서 또 밑으로 국물 내서 여러 가지 요리하실 수 있게끔 지금 보시면 아 감독님 먼저 가셨구나. 요거 잠깐 봐주시면 좋아요. 진짜 좋아요. 지금 보시면 우선 저희가 세라믹 코팅입니다. 네. 여기에 뭐 찜기는 스테인레스로 돼 있고 염수 분무 우리가 뭐 된장 고추장 간장 많이 쓰니까 그쵸. 염수 분무 테스트 다 받았고 PFOA, PFOS 요거 불검출 테스트 좋은 코팅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런 것까지 전부 다 들어갔기 때문에 요리할 맞아요. 때 왜 걱정이라는 게 있잖아요. 막 코팅 벗겨지면 어떡하죠? 이거 스크래치 나면 어떡하죠? 그렇죠. 걱정 없이 하실 수 있는데 그 대표적인 예로 솔직히 빙갈비 같은 거 고객님 우선은 네.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요리를 할 때 네. 양념 자체가 눌러붙으면 안 되잖아요. 그쵸. 살짝 이렇게 부어봅니다. 근데 지금 보시면 양념을 제가 부었는데도 위에서 살짝 지나가 보면 어머머. 요렇게 아니 이거 후라이팬 아니잖아요. 이게 지금 온도가 170도 와. 이상이에요. 네. 그 소스를 한번 다 이렇게 부어보면 네. 이게 위에서 자글자글자글 되듯이 맞아요. 이렇게 딱 편안하게 소스질 하시면 되고요. 와, 근데 이거 넣자마자 보글보글하는 거 보셨어요. 그렇죠. 여러분? 열 네. 전도율이라든지 이 고온으로 올라가는 열의 온도 자체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고객님 우리가 집안에서 쓰는 여러 가지 그냥 하나의 열원 같은 거 그쵸? 아일랜드 식탁에서 많이 쓰시게 되는 것들은 네. 이런 식으로 그냥 아일랜드 식탁에서 바로바로 요리를 해서 드시면 너무 되는데 너무 괜찮네요. 그렇죠. 이렇게 코팅력은 우선은 확인이 되시고 네. 또 하나가 고객님 이거를 사용하기가 편해야 되잖아요. 그쵸. 앞쪽을 한번 봐주시면 제 뚜껑 닫을게요. 앞쪽을 딱 한번 봐주시면 조우셔틀 방식입니다. 네. 그래서 고객님 이거 쓰시기가 너무 편한 게 지금 보시면 온오프 버튼이 있어요. 단순해요. 그렇죠. 여기에 웜. 요거는 한 60도에서 70도 정도. 그쵸? 로우는 140도. 그다음에 온도가 떨어지면 다시 딱 가열이 되죠. 하이는 170도까지 갑니다. 그래서 온갖 끓이는 거며 그다음에 여러 가지 볶는 요리 네? 다 해보실 수가 있죠. 심지어 보온까지도 여러분들 생각해 네. 보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 네. 아마 이 제품을 야. 보시면서 가장 궁금하신 게 용량이 얼만큼인데 그렇죠. 이게 궁금하실 거예요. 용량이 지금 3리터입니다. 네. 저희가 지금 라면을 이거 다 증거물로 갖고 왔어요. 이렇게 세 봉지를 저희가 안쪽에 넣고 심지어 한 봉지 더 넣을게요. 한 봉지 더 넣을 수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4인 가족이요. 라면 하나 끓이기에 네. 냄비를 따로 꺼내지 않아도 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고객님 들이 뭐 특히나 이제 펜션이나 캠핑 많이 여행 가시잖아요. 괜찮다. 그럴 때 네. 뭔가 열원이 항상 부족해. 맞아요. 그럴 때는 고객님 이거 꺼내셔가지고 여기다 바글바글 끓이시면 되니까 네. 이게 더더욱이 좋은 게 지금 안쪽에 들어간 요 냄비 있죠? 네. 이거랑 본체랑 일체형입니다. 아 편하죠. 분리형도 있는데 분리형을 쓰시다 보면은 국물 넘치고 안으로 다 들어가요. 들어가요. 그러면 계속 킬 때마다 탄내가 나거든요. 맞아. 근데 이게 딱 일체형으로 되어 있으니까 네. 쓰시기가 깔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뭐 캠핑도 좋고 어디 야외 활동 좋고요. 집에서 그냥 가스병 올리기 싫을 맞습니다. 때 있고요. 애들이 라면 끓여 먹을 때 있죠. 그럴 때 쓰셔도 너무 좋아요. 지금 위에서 한번 보시면 저희가 네. 스팀홀이 여기 두 개가 열려 있어요. 그쵸. 그래서 안쪽에서 바글바글 끓더라도 쉬 넘치지 않는다는 거. 와. 우와 이렇게 끓고 있는데도 네. 넘치지 않았잖아요. 여러분. 너무 좋다. 정말 바글바글바글 된장찌개가 끓여지고 있는데 거의 네. 달래 아닌가. 달래. 아우 달래 냄새가 벌써 올라옵니다. 야, 그리고 고객님 지금 보시면 이 깊이감이라는 게 또 중요한데 그쵸. 이게 지금 국자가요 거의 반 정도 이상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우리 어머님들이 여기다 바글바글 끓이시는데 뭐 된장찌개뿐만 아니라 뭐 여러 가지 슬로우 푸드 있잖아요. 네. 오랫동안 막 이렇게 우려내야 되는 것들, 뭐 사골곰탕 이런 거. 이런 것들은 웜으로 해서 뭉근하게 끓이실 수 있게끔 네.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이제 열원이 부족해서 아니면 뭐 오늘 같이 또 쌀쌀하고 이럴 맞아요, 때 맞아요. 이렇게 뜨끈하게 이렇게 하나 드시면 너무 괜찮아요. 그러니까 왜 식은 된장찌개가 아니라 식탁 가운데서 이 포글포글포글한 맞아요. 된장찌개를 네. 하나하나 덜어가면서 드시는 네. 그런 재미를 그런 따뜻한 포근함을 정을 느껴보셨어요, 저기 그렇습니다. 거. 고객님, 네. 정을 한번 느껴보시고 네. 저희가 스테인리스 찜기도 드리고 그쵸? 여기 뚜껑이 있습니다. 근데 고객님, 뚜껑이 지금 보시면 겉에는 이렇게 마감이 돼 있는데 안쪽, 그다음에 스테인리스 찜기
둘 다 스테인레스 304입니다. 그러니까 304가 뭐야? 많이들 궁금해 하실 텐데, 우리가 스테인레스 숟가락, 젓가락, 냄비, 후라이팬 만드는 그 소재입니다. 맞아요. 비싼 소재. 왜 스테인레스 소재가 공업용으로도 쓰이잖아요. 식기용으로 쓰이는데 보통 뚜껑이 잘 안 쓰인단 말이에요. 그것까지 그렇죠. 다 철저하게 넣어놨어요. 그렇죠. 위쪽에서는 야채 같은 거 찜기 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근데 보통 고객님, 우리가 스테인레스 찜기라고 하면 옆에 손잡이가 없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맞아요. 그럼 이거를 뜨거운데 잡아마러, 잡아마러 막 이러신단 말이에요. 그러실 필요가 전혀 없다는 거. 위에서 이렇게 야채도 한번 써보시고 밑에는 뭐라고 있냐? 어머, 야 이거 뭐야? 두 가지 요리가 아주 제대로입니다. 대박, 대박. 지금 보시면 고객님, 이게요. 저희가 수육을 이렇게 해봤는데 야, 이렇게. 하나 제가 옆으로 뺄게요. 하나 옆으로 빼서 우리 고객님들 얼마나 잘 익었는지 보여드릴게요. 한번 확인 한번 해보세요. 뚜껑 약간 치우고. 아우, 맛있겠다. 야, 진짜 기가 막히네. 그러니까. 이거. 아니, 두 가지 요리한다고 하면요. 네. 또 막 열은 또 켜야 되지. 냄비 그렇죠. 또 꺼내지. 귀찮잖아요. 그냥 잘라서 보여드려야겠다. 근데 보세요. 네. 이게 보세요. 두 가지 요리가 동시에 되니까 고기도 먹고. 맞아요. 야채도 먹고. 야. 여러분, 이게 다 되는 거예요. 이게 고객님, 안쪽에 육즙이 잘 살아있게. 맞아요. 한 겹 한 겹씩 이렇게 잘 드실 수 있게끔. 네. 어머, 야 이거 너무 맛있겠다. 여기에 아니, 고추 그러니까. 하나만 살짝, 아 김치 하나만 살짝 얹으시면 돼요. 아니 수육하는 게 너무 귀찮고 솔직히 어렵잖아요. 그렇죠. 근데 어려울 게 없고 심지어 두 가지 요리를 동시에 하실 수가 있고요. 네. 아 그리고 이제 보글보글 이 아침에 왜 너건너건 누룽지 한 사발 같은 게 필요해요. 이게 고객님 네. 아침에 나갈 때 진짜 우리가 밥맛 없을 때가 많아요. 그쵸. 그러면 우리 고객님들 밥 이렇게 후라이팬에 눌러서 보관하시는 분들 어머님들 계시잖아요. 네. 이렇게 숭늉도 이렇게 한 사발 딱 이렇게 해놓으시고 나가는 우리 아들 아니면 뭐 남편분들 아니면 뭐 맞벌이 하시는 가정에서도 이렇게 그래도 이렇게 숭늉 한 사발 딱 하고 나가면 너무 좋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왜 사실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빨리 되는 요리가 아니라 뭉근해야 되는 요리는요. 네. 이 60도 이 어떻게 보면 이제 보온 정도의 그런 기능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그것도 전부 다 들어갑니다. 네. 앞서서 요리를 쫙 하고 보셨는데 네. 너무 근사하지 않아요? 그렇죠? 근데 이 요리를 쫙 하고 만드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4만 원대. 아우 좋습니다. 아우 고민하실 이유가 없을 것 같습니다. 민트인지 화이트인지 결정해 주세요. 찜기도 됐고요. 보글보글 바글바글 냄비로도 되는 멀티쿠커 제안해 드릴게요.